오래될수록 좋은 것들이 있죠. 묵을수록 구수한 장마처럼 말이죠. 오늘은 이계숙 할머니 댁 장담 그는 날. 먼저 바람에 잘 말린 미주부터 손질해야 합니다. 저울다리만 담고, 오늘 또 저울도 안에 담궜어. 이번엔 담그라고 그래서 담그지. 그래가지고 3월 30일날 장 뜨지. 그럼 노란 게 깨끗해야죠. 중요한 메주 손질은 할머니 담당. 메주 턱, 메주 곰팡이 떨고 계시죠? 간단한 거는 다 엄마가 하시고, 나는 이제 힘들고 되는 것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. 그냥 앉아가지고 하시는 거는 각자 깎아주시고, 저기 매주 곰팡이 털어주시고, 콕 따듬어주시고 이러는 거 보면, 네, 참, 너무 고마워요. 그 보라를. 잘 풀어. 아, 네! 수고! 가량 깨끗하게 씻고. 예, 예. 물 세동 위에 소금 한 말, 물 세동 위에 세동 위에 물 한 말. 장마 좋기로 소문 자자했던 할머니 비법에 따라 옛 방식 그대로 염도를 맞춥니다. 소금을 해서 계란 갖다 하나 띄워봐. 계란. 달걀 갖다가. 내가 가봐야지. 계란 띄울지. 결국 백세 할머니가 직접 나섭니다. 작업다. 좀 작고. 작고? 이거 새로 사온 계란은 왜 안 뜨지? 여기 담고, 일자에 담궈봐. 요 계란이 동전 한 입 정도만 뜨면 돼요. 엄마의 손맛을 잇는 딸. 돕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도 손을 보탭니다. 미주가 뜨는구먼. 이게 조금 작고, 작고. 어느새 마무리된 작업. 그런데 와, 이거 재는가 보다. 어머, 왜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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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째 재니? 글쎄. 가면서 봐. 새, 엄마, 새. 안 깨져놓은데 왜 새니? 글쎄, 이거는 괜찮은데. 아, 이거 항아리가 샜네요. 따로 깨졌는지? 그래서 다시 비운을 다시 옮기는 거예요. 아이고, 오늘 일 많이 하시네요. 그러게요. 살림살이도 나이를 먹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도 종종 생깁니다. 이제 남은 것은 바람과 해 그리고 시간의 몫입니다. 이거. 저걸 장사가 이고 왔어, 이고. 대가리도 이고. 항아리 장사가 왔어. 뭐, 시집 오는 날. 그렇게 저거를 아주 이쁘다고 샀어. 새작달 뭐 이쁘네요. 뭐도 그래. 새작달 뭐 이쁘네요. 사세요, 사세요. 그거. 그때는 이뻤었다고 해서. 여전히 고운 그대, 오래오래 함께 하길 바랍니다. Thank you.
내년에도 장 담그셔야 돼. 그래야지. 내년 거 좀 살라고. 어. 그래야지. 현이 장가 가는 거 보고 내년에 장가. 뭘 내년에 또 담고. 올해에 담그면 내년 후년 거 좀 먹지. 한 년 이태는 먹어. 고택의 겨울은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.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. 해가 아주 지역도 여기 가면 요새도 따뜻한 게 한참 시간 앉아서 들어가잖아. 오랜 세월 집을 지키며 따뜻하게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. 이제 이러면 영영 못 봐. 다음에 여기, 또 여기, 보면 여기 옷을 일도 없고 그런 일을 못 보니까 한 번 더 볼까 하고 얼른 나가느라고 그래. 할머니 어? 건강하시고 아프시면 안 돼요. 안녕히 계세요.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.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셔서 할머니 감사합니다. 선생 살아 계실 때에 그 좌지는 서당이고 서울 앞을 지날 때는 모자를 다 벗고 항상 다시 한번 존경하면서 갑니다. 아, 이 음식이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돼요. 이 모양 좀 보세요.